자, 우리 네 명의 친구 별명을 한번 또. 별명. 많지. 파브리의 별명은 아까도 뭐 계속했지만 코탈리안 셰프라고. 코탈리안 셰프. 네. 어. 코리안 이탈리안. 코리안 이탈리안. 이탈리안. 코리안 이탈리안. 한식에 이렇게 빠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 네, 저는 미슐랭스타를 받아서 조금 우리 지방에서 그냥 엄마 설거지 하는 아줌마 그리고 파브리 우리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직원들이 보조 셰프 필요해서 저 우연히 한국인 왔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13년 동안 항상 한국인 있었어요. 저는 세 명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한국인이랑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그 한국인 저기 수셰프들이 계속 파브리한테 이탈리아 음식을 배우러 온 거지. 맞아요. 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한식을 배우고 서로서로. 아, 서로서로 교환 이런. 그지 그지 다 전문가니까. 한식 당연히 우리 셰프들이 음식에 대한 말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한식에 빠졌어요. 와. 맞아요. 자, 다음 파브리 이어서 우리 정지선 별명이 셰프의 별명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딤스미 여왕. 중식 여왕이라고. 중식 여왕. 근데 여성 셰프가 중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 일단은 뭐 선배가 없어. 나는. 아, 그래? 그 이유가 있는 건가 그게? 아, 일단 우왕 자체가 무겁잖아. 아, 이 힘으로 나온다. 우왕이 진짜 무겁거든. 일단 체력적으로 받쳐줘야 됐기도 했고. 그렇지. 많이 키워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니 근데 이력서도 안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일단은 여자라고 일단 안 받아줬어. 주방에서. 근데 그때는 얼마나 버티겠냐 이랬나 보다. 그때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 그럼 지선이는 그 힘들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래도 중식을 선택한 그래. 이유가 있어? 와, 한식 한식. 대단하다. 이태리. 정말 단순해. 남들이 안 해서. 아, 오히려. 그래서 졸업하는데 한식 양식 중식 일식에 한식은 양식은 너무 많은데 몰리지. 중식하고 일식은 아예 없어. 아예 없지.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딤섬의 여왕이라며. 딤섬의 여왕. 딤섬의 여왕으로 유명해졌는데 원래 본인의 시그니처 딤섬은 뭐야?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다는 건 트러플 쇼마이. 아, 그거 진짜 맛있어. 트러플 쇼마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너무 맛있겠다. 너무 귀여운. 방송만 이야기했는데 그 새우 딤섬을 잘한대. 그러니까 마라크림. 알레르기가 있대. 아, 진짜로? 진짜로?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게 원래 없었는데 중국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생겨가지고.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약을 달고 다니던가 아니면 레시피를 외우던가 아니면 냄새로 가는 맛던가. 아니, 그럼 약을 항상 알레르기 약을 항상 들고 다녀. 진짜? 아니 왜냐면 중식에 새우는 거의 반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뭐 70, 80%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연륜에서 나타나는 게 경연에서 잔반을 확인하더라고. 아, 맞아. 가서 막 이렇게 확인하더라고. 백종원 형님들은. 우리가 셰프라고 하지만 내가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게 맛있다고 표현하는 고객들이 하게 내가 할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먹다 남은 음식은 그게 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야, 직원들한테 나 많이 남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가서 확인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를 무조건 시켜. 설거지를 해야지 그 잔반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돌아갈 때만 시키지. 저는 그냥 시키기. 뭘 안 먹었는지. 설거지 시키기 좋은 핑계이긴 하다. 설거지 시키려고 설거지 시키려고 잔반을 명분을 만들어준 거지. 아니. 다 공부. 별명 다음은 우리 태훈이의 별명은 뭐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철가방. 철가방 요리사. 철가방을 처음 들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그러면 사실 요리사보다는 그냥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아 그냥 돈을 벌려고. 네. 원래 치킨집 배달을 시작을 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중국집 사장님이 야 놀러 와봐. 근데 일 잘하네 그러면서 스카우트를 한 거지. 중국집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식당에 일을 들어갔다가 9개월 동안 내가 배운 게 오이 냉국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심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또 양식당에 잠깐 들어갔다가 양식당을 갔는데 나보다 또 한두 살 많은 이제 셰프님들이 다 셰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는 가망이 없을 것 같다 하고 아 막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이게 알바 찾다가 중식당 칼판장 쪽으로 들어가 부인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설거지 하다가 이후에 거기 어깨너머로 좀 일 배우다가 크로스타임에 우도 한 그릇이 손님이 주문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우동을 딱 했는데
어, 빈 그릇으로 들어오네. 야. 어. 그래가지고 그때 희열을 느끼고. 와. 일명 마지막 이제 남노인데 남노는 뭐 요리하는 도라이. 아 이거 뭐 워낙 유명하잖아. 이거 태훈이는 흑백 때부터 쓴 별명인데 요돌은 그러면 예전부터 썼던 거야? 아니면 이 출연할 때 정해서 나온 거야? 사실 나도 일을 좀 빨리 시작한 편인데 S 호텔에 최연소 합격자야 내가. 사실 몸으로 때워서 약간 좀 합격을 얻어내서 그때 막 밖에서는 잘 놀고 잘 웃고 재밌게 하고 이러는데 그 선배들이 항상 그랬어. 주방에 들어오면 넌 눈빛이 이상하게 달라진다. 좀 공격적으로 변한다. 어.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방송에서 내 모습 보니까 좀 굉장히 꼴보기 싫더라고. 손님들이 주방에서 너가 인상 쓰고 있는 걸 볼 리는 없잖아. 아니야 우리 오픈 대현장 그러고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거야? 네. 아, 오픈 키친인데 손님이 안녕하세요 두 명 돼요? 네? 지하철에서 지금 뭐야? 칼 가방 있잖아. 근데 어. 밑에 이제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뚫려버린 거야. 어이구. 야, 그 칼이 너무... 와르르 쏟아졌어. 어, 야, 너 어디서? 어디서? 네 인상 때문에 아니야. 왜 받았겠다. 와르를 안 받는 게 있어. 야, 이건 정말. 근데... 야, 너도 놀랬고. 아, 놀랬겠다. 나도 이렇게 딱 했는데 야, 이거... 내 눈빛 있잖아.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야!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너 죄송합니다. 장동이에요. 너 여기서. 퇴근 시간이랑 비슷했거든. 막차 일대 사람 많잖아. 야. 근데 그 이제 기장님이 오시잖아. 거기도 저 요리사인데 근데 뭔가 안 믿는 것 같은 거야. 누가 봐도 안 믿겠다. 막 그냥 SNS 꺼내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막 이랬는데 아 그래도 좀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다니까. 그치 그치. 아니 보라 내가 무슨 그 이상한 칼도 아니고 요리용 칼 아니냐. 뭐 집게도 있고 다 있는데 가능했는데. 칼만 있으면 그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무거워가지고 그게 좀 다행이다. 저렴한 이제 괜히 도라이가 된 게 아니라 장훈이도 순수했다가 이렇게 됐잖아. 세상이 남노를 돌게 만들었다고. 나 그거 봤어. 아, 나 완전 그러니까 봤지. 되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맞아. 많았는데 그러니까 요리랑 다르게 다른 조금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됐어? 아 그때 이제 마스터 셰프라는 프로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너 그렇게 자꾸 살지 말고 이거라도 해봐라 이런 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다시 이제 고기를 구웠을 때 이제 내가 오리 가슴살을 했거든. 근데 칙 소리가 나는 막 빗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 고요한 조항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진짜 악셀 한번 바위바위 해. 나 요번에 인정받고 간다. 내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겠다. 그 이번에는 흑백 요리사에서 백종원 형님도 뭐라고 이게 방송에 안 나왔던 거야 이거는. 어 내가 이제 마지막에 탈락을 했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야. 아드님 너무 요리를 해오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와 근데 거기서도 와 막 이렇게 요리하는 도라이가 네. 아니라 요리하는 울보다. 요리하는 울보. 아니, 사실 근데 어머니라는 글자가 되게 막 맞아. 엄마는 필살기 엄마 들으면 그냥 눈물 나.